지금부터 제한 시간 10분을 드리는데요. 연습실 밖에 숨겨진 비밀 참가 신청서를 찾아서 이름을 쓴 뒤 거기다 작성을 하시고 이곳으로 가져오시면 콩쿠르에 참가시켜 드립니다. 자, 출발! 어떻게 여자 3명만 이렇게 됐다. 아, 얘네 혹시 미션 바꾸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다녀오겠습니다. 어? 나가는 거예요? 나 다시 좀 입으세요. 큰일 났네요. 너무 찾으면 안 되는데. 맞네.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콩쿨 연습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이에요? 지금 저? 누가 일어났어요? 아웃. 정은지 아웃. 어? 어? 누가 아웃? 어? 정은지 아웃? 아웃. 아웃이 아웃? 정은지가 왜 아웃이야? 아웃이 왜 돼? 뭐야, 누가 갑자기 왜? 그거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니야? 너는 나를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맨날 너는 맨날 의심해 나를. 오빠 맞지? 오빠 맞지? 내 손 축축하지 않니? 맞지? 내가 오빠. 네가 나온 거야. 내가 나온 거야. 네가 나온 거야. 내가 나온 거야. 내가 나온 거야. 내가 나온 거야. 내가 아니 왜 도망갔어요? 나를 공격하려고 했잖아. 범인이 아닌데 왜 도망갔어요? 정선 씨 진정시켜줘봐요. 왜? 아니 근데 아니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형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올린을 지가 찾았잖아. 아 내가 찾았잖아. 지가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 악기잖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첼로의 축소가자인가? 그러면 첼로의 축소가자인가? 첼로. 첼로. 이거 바이올린 맞는데. 그래 어디서 찾았어? 그래 인정. 내가 먼저 바이올린이었어. 아니 굳이 그 보이지도 않은 바이올린을 억지로 찾아야 된다. 어쨌든 종국이 수상해. 어쨌든 종국이 수상해. 내가 기억 세계, 내가 프린트의 기억 세계에 있었어. 기억 세계. 맞아, 너. 어? 어, 이거. 은지 맞네. 아, 뭐예요? 아, 뭐예요? 빨리. 봤어, 들어가는 거. 아 빨리 문 열으라니까? 아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찾아가는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사장님 찾아가는 거 아니야? 일단 나가자. 싫어. 아니 봐. 왜? 아니 왜 들어가? 아, 왜? 아니 왜 들어가? 왜 나가? 왜 나가세요? 아까 그림에 바이올린.
그림 바이올린이었고. 아니 진짜 이거 바이올린 줄 아냐? 좀 일로 와봐. 첼로 줄이다. 참. 다른 것도 미치겠다. 그래 줄 수 있네?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야. 셰프가 남았나? 하동은, 이광수, 김지은, 오연석. 맨 남았네. 너희들 원래 나한테 발끝도 못 따라오던 애들이잖아. 우와! 아, 살려주세요. 아, 진짜 확실해도 돼. 아니, 나 지금도 내가 제일 많이 모았다고! 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잠시만! 저기요! 와, 진짜 어렵다. 뭐야? 이 형도 진짜 전화나 봐. 아 진짜 한 명 빼고 다 전화나 봐. 셰프가 남았나? 이광수, 오연석. 이제 가야지. 내가 된다. 이제 콩쿨 참가해야지. 나 혼자. 광수야! 광수야! 이광수! 이광수! 광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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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광수야! 또 찾았어요. 아 광수 거? 와 힌트 더 찾을 수밖에 없어. 오. 이거 봐 힌트 사진 순간이. 오빠 진짜 오빠 범인 아니에요? 왜 내가 범인인 것 같아요? 광수 오빠 너무 범인 같아서 범인이야. 오빠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오빠 무서워. 내가요? 왜요? 광수한테도 그랬어요? 광수 오빠요? 아, 광수 오빠도 그쵸? 광수 오빠는 저를 피하던데요? 이게 뭐야? 오삼 그거네. 제일 악보네 악보. 아 연서 씨, 아 진짜 그러지 마. 나 진짜 기분 나쁘니까 진짜. 아 왜 그러세요 오빠? 아, 뭐야 지금? 예? 아 오빠 아. 잠시만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오빠. 연서 씨. 아, 왜 아, 그래요 오빠. 나한테?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진짜? 아 왜 그러냐고요? 아 오빠 잠깐만요. 아, 힘으로 내가 못 이기잖아요. 아니, 왜 절대. 그래요? 아니, 왜? 나라고 확신해요? 네. 왜요? 네? 왜요? 이 여자의 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대로. 아니 오빠 왜 가까이 오세요? 아유. 그래. 이게 뭐 이게 붙어 있고 이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에 대보라는 거 아니야? 와 이 별이 그건가 별이? 와 이 별이 그건가 별이? 어, 나 너무 쳐다니까.
줘봐요. 이 글자가 종자예요, 종자. 종자예요, 종자. 종자예요, 종자. 이거 스릴러예요? 김종국의 종자. 그러니까 이거 스릴러냐고요, 오빠? 이거? 이거 스릴러예요? 스릴러도 됐다가 개그도 됐다가. 진짜 미안해. 아, 싫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광수야! 이광수! 광수 어딨지?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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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광수야! 이광수! 광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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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중포골이라는 호랑님의 생각날 때 이광수! 광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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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공연을 할까?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열받아. 열받아. 광수가 신고했구나. 내가 이광수를 빨릴 때가. 우와! 우와! 오! 아, 뭐야? 진짜? 오! 진짜야? 범인이야! 광수야! 저희 첫 번째 콩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 광수야 축하한다. 아, 형! 열받아. 봐봐. 열받아! 잘되셨어요. 아, 천지양반들! 이게 악보가 있어요, 이게? 야, 이 스파이야. 저리 가. 내가 잘못했어. 에, 정말.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아까 오빠 저 잡으러 왔을 때. 연설은 지금도 아직도 꿈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다 지금 혼자 콘서트를 하고 싶었구만. 오늘 콩쿠르에 참여하신 분은 결국 유광수 씨 한 명입니다.